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사입니다. 오늘 미술 토파보기를 한번 할 텐데요. 여러분 이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조르조 데 키리코라고 하는 분인데 이탈리아 출신은 아니고 그리스가 고향인 것 같긴 한데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나 봐요. 보면 좀 약간 그림 같은 거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분위기가 나는 것들도 많아요. 보면 그죠? 이런 거 보면 뭐 아치라든지 그죠? 아치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게 토가죠, 이거.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옷이죠,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보니까 오르페우스를 형성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것이 주된 소재였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밝은 그림도 있지만 굉장히 스산하고 불안한 그림도 많아서 보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이 그림을 보는 순간 굉장히 제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가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제가 우울증보다도 그 전에 그런 게 되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광장 공포증 이런 거. 네. 넓은 장소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고속 터미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거기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런 데도 싫어했고. 근데 사람이 없으면서 넓은 장소는 괜찮은데 사람이 있는 장소 뭐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네, 근데 왠지 이 그림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데도 그때 그 공황에 빠졌던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도대체 왜 그러지?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바로 그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 그림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뭐지? 거리의 미스터리와 멜랑콜리. 그죠? 그러니까 거리의 신비와 우울 이런 작품인데 근데 이분이 진짜 약간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염세주의자 철학자 있잖아요.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그림이 일단 전면을 노란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진짜 쨍쨍한 햇살 같은 것. 그죠? 저녁 햇살인지 아침 햇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도록 이렇게 빛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검은색 그림자가 진짜 완전히 뭐 이 빛을 그냥 완전히 쏙쏙 잘라버리듯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양분되어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들고 이쪽고 그리고 여기 왼쪽 위쪽 부분은요 아주 밝잖아요. 이 하얀색 타의 하얀색이 뭐라 그럴까? 회벽으로 되어 있는, 이 시멘트인지 회벽으로 되어 있는 이 고대 건물 같은 거, 여러분이 아치 같은 거, 이분이 아치 같은 거 되게 많이 그렸거든요. 그리스에 많이 있는 거. 이런 것도 그렇게 그렸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쪽은 또 인간의 무슨 어떤 무의식적인 뭔 불안을 상징하는 건지 뭔지 이렇게 완전히 새까맣게 칠해놨습니다. 그죠? 또 파란색도 좀 스산하게 그려놨고요. 그죠? 뭐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원급법도 완전히 엉터리 같죠, 그죠? 소실점 같은 게 맞지 않고, 그죠? 이렇게 쭉 돼 있어서 이게 갑자기 이 어둠은 갑자기 눈앞에서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우리 팝업북 펼칠 때처럼 팝업북 펼치면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게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그죠? 예. 안에 뭐가 있나 볼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슨 창고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게 뭔지 몰라도 이거 제가 봤을 때 무슨 고기인지 뭔지 뭐 빗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뭔가를 상징하는 거겠죠? 시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근원적인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침낭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보면 똘똘 말려있는데 뭔가 이렇게 모피 같은 게 말려있나 모피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융단? 이런 거? 그렇죠? 침낭 같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1910년대 그림이니까 그런 침낭 뭐 우리 지금과 같은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었겠죠? 그죠? 그래서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보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뜬금없이 놓여 있는데 이것도 사물이 맥락에 맞지 않게 놓여 여기도 이것도 진짜 뭔가 뭔가 무슨 동물인지 뭔지가 이렇게 뭔가 도륙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원근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대로 지켜져 있지 않죠. 그런데 마치 이 안으로 막 우리가 뭔가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렇죠? 아니면 뭔가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어요. 그죠? 뭔가, 무섭습니다. 뭔가 분위기에서 스산해요. 그리고 이 여자애는,
여자아이인지 뭐 여성 나이 든 사람인지 몰라도 이렇게 굴렁쇠를 굴리고 있는데, 이거 뭐 무한히 돌리는 무슨 무한히 돌을 굴러 올리는 무슨 시지프스의 신화 같은 걸 떠올리게 만들지 않나요? 그렇죠? 어디론 향하는지 모르지만 어디론가 이쪽으로 향하는 것 같은데, 저쪽에는 수상한 그림자가 또두 개가 있는데, 이게 사람인지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거 그림 봤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인간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 굉장히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거를, 저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으니까 말하는데, 누구를 만나고 말을 못해요, 거의. 그래가지고, 그런 불안감, 이런 걸 나타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했을 때에도 학생들 눈을 절대 마주치지 않았었습니다. 예. 왜냐면, 그것이 나한테 너무나 큰 공포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제가 굉장히 예민한 성격인가 봐요, 그런 거 보면. 그쵸? 근데 보면, 와, 이런 거 보면, 이 그림을 딱 했을 때 그러한 불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공황 같은 것도, 장애 같은 것도 생각이 나고, 그죠? 이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그죠? 근데 저쪽엔 열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 닫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꽉 닫혀 있는, 진짜 그야말로 위압적인 건물, 무슨 관공서인 것 같기도 하고 한 건물인데, 이 건물은 진짜 그야말로 그냥 꼭 닫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치크로 돼 있지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뭔가 굳건하게 놓여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참. 그리고 여기는 이쪽은 끝없는 암흑으로 연결되는 길인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수상한 창고 같은 거, 무슨 기차의 칸 하나 같은 게 있고, 그 안에 아니면 마차라든지 뭐 이런 거 뒤에, 그죠? 그런 화물 수송할 때 하는 그런 창고 같은 것에 이런 진짜 뭔가 알수 없는 심각한 어떤 그런 도륙되어 있는 뭔가, 그죠? 피투성이의 뭔가가 고깃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큰뭐 불안감과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혹시 예전에는 좀 우울증을 앓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우울증을 앓는 건 아니지만 염세주의 철학에 굉장히 강하게 빠지셨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아마 그때 만드셨던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 보면은 그런 강렬한 그 정서적 충격의 경험이 굉장히 떠오르고, 그래서 뭔가 좀 예, 굉장히 눈여겨보게 됐고, 저는 이 그림을 그리고 볼 때마다, 야, 진짜 이 그림 진짜 인간의 심리를 너무 탁월하게 표현한 작품이 아닌가,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 그림 보면요, 이 시대 때이 지금의 그린 그림은 다 이렇게 하늘이 다 이렇게 스산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쪽 아래쪽에 여기 지면 근처에는 이렇게 형광색 노란색에다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진녹색과 이렇게, 그죠? 파란색이 섞인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강조하거든요. 마치 무슨 그 핵폭탄 터지고 난 다음에, 그죠? 그런 하늘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죠? 예. 팬데믹이 몰아치는 그런 불안감? 예. 그런 게좀 생각이 나서, 지금 시대에도 좀 약간 이게 이 그림이 좀 그런 불안감 같은 게좀 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봤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좋은 작품, 관심이 가는 작품이 있으면 제가 틈틈이 준비해서 여러분께 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거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예.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 덕분에 저는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